네, 반갑습니다. 네, 발문 좀 올려야 되겠네요. 네,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방송하고 마치고 이제 발문 걷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네, 발문을 걷으니까 밖에 꽃이 이제 다 떨어지고 조금 남았습니다. 네, 저희 집 마당 앞에 아침에 비가 온것 같네요. 네, 아침에 봄비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평양의 단비가 모든 분들께 가득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에는 이렇게 발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생명의 단비가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네,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밖에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 마당의 모습인데 이제 비에 젖어서 꽃잎이 많이 가려졌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 마당이 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단에 봄꽃들이 이제 많이 지고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네, 꽃이 이렇게 많이 이제 떨어지고 푸른 잎이 잘 자라겠네요. 네, 꽃은 가렵지만 잎들이 잘 무성하게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갓집사가 또 맛있는 회를 사왔습니다. 네, 갓집사가 어제 제가 인증식 때 동서 안 와도 된다는 말에 실망하고 또 섭섭해야 했는데 오늘 또 맛있는 회도 사와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꽃기린 꽃인데 예수님 꽃이라고 합니다. 가시가 예수님 가시 면류관 같다고 예수님 꽃이라고 합니다.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펜지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꽃은 떨어지고 잎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밖에는 제가 회의 갔을 때, 감사예배 갔을 때 받은 꽃인데 푸른색 카네이션 꽃입니다. 네, 신입 회원들에게 주는 꽃이었는데 예쁜 안개꽃하고 이렇게 예쁜 푸른 카네이션은 처음 봤는데 이렇게 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잘 자라라고 화분에 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올려주신 개발 산인장 꽃인 나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잘 마쳤습니다. 10분에서 찬양 방송도 잘하기도 합니다. 갓집사가 사온 맛있는 회입니다. 회를 이런 초장 양념도 맛있게 주셨네요. 이거 넣고 버무리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벌써 조금 드시고 먹고 이제 같이 사는다고 합니다. 달리기 하면서 비가 오는데도 지금 운동하러 달리러 갔는데 모든 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이거는 용우가 또 대패 삼겹살을 홈플러스에서 잘 먹어서 이렇게 대패 삼겹살을 또 구입했네요. 네, 대패 삼겹살 잘 먹겠습니다. 구이, 볶음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두 개를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또 보온팩에다가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어가 두부도 없어서 두부도 제가 요즘 시장에 안 가고 두부를 안 사서 용어가 세배큰 두부를 이렇게 신청했네요. 와. 안에 물까지 담겨 있어서 더 무거운데 세배더 큽니다 하고 1kg 두부를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5월 1일까지
네, CJ 제품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한우 좋아하는 닭볶음탕 먹고 싶어 했는데 용우가 이렇게 사줬네요. 네, 닭다리도 이렇게 있네요. 1200g 잘 먹겠습니다. 네, 용우가 이렇게 장도 봐주고 있습니다. 네, 닭볶음탕. 올품 닭볶음탕이 두 팩이나 왔네요. 네, 싱싱하다고 이렇게 아이스팩에 담아줘서 왔는데 아이스팩 물이 좀 녹았네요. 네, 용우가 또 대파도 이렇게 장을 봐줬네요. 네, 신선한 흑대파라고 합니다. 절단 없이 제가 뿌리 대파를 좋아하니까 용우가 뿌리째 대파, 흑대파를 사줬네요. 네, 제가 뿌리도 씻어서 냉동했다가 다음에 육수할 때 낼까 하면서 안 버리고 있으니까 용우가 더 싱싱하게 먹으려고 흑대파를 장을 봐줬네요. 감사합니다. 용우가 공부도 하고 장도 봅니다. 용우가 장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무침인 것 같은데 해무침 맛있게 먹고 초고추장 무침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요. 네, 맛있는 해무침 잘 먹을게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한 봄날 지내세요. 예,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한 봄날 지내세요. 저희 집 마당에 화단이 푸르러서 예쁜데 제 모습은 안 비치네요. 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